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공이 예민해? 사람들이 기피하는 공중 하나죠? 오늘은 리버스를 다뤄보겠습니다. 기본 이론과 응용, 보정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기본 이론입니다. 장 쿠션 70포인트, 80포인트, 코너죠? 장 쿠션 10포인트는 100포인트로 정해두고, 이번 영상에선 리버스를 편하게 칠수 있는 이 70, 80, 100포인트, 세곳 안에서의 출발 각만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우회전으로 출발 지점의 절반을 치면, 장쿠션, 장쿠션 경로로 코너를 돌죠. 이 하프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우측 상단을 참고해 주세요. 당점은 옆단 3팁 고정입니다. 먼저 코너로 들어가는 원쿠션 지점은 하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수구 포인트의 절반입니다. 수구 80, 원쿠션 40, 코너. 수구 70, 원쿠션 35, 코너. 수구 100, 원쿠션 50, 코너. 리버스는 테이블 상태, 속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반발력이 심한 테이블이라면 코너로 돌지 못합니다. 그럴 땐 속도를 조금 낮춰서 부드럽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너로 들어가는 원쿠션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이 코너각에만 맞춰서 서주진 않겠죠? 3쿠션 지점에 따른 원쿠션의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쿠션 5와 10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쿠션 10포인트, 한 칸에 3쿠션 5지점, 단쿠션 20포인트, 두 칸이 3쿠션 10지점입니다. 수구 출발 80포인트에서 원쿠션 40포인트를 치면 코너로 가죠. 그럼 수구를 3쿠션 5지점으로 보내고 싶다면 원쿠션을 5포인트 올려서 45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10지점으로 보내고 싶다면 원쿠션을 10포인트 올려서 50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수구는 포인트를 향해 들어가게 되니 실제로 맞는 3쿠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한 대로 공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0 출발과 100 출발. 수구 출발이 코너에서 벗어나면 계산에 나온 결과에서 2.5를 빼주셔야 합니다. 즉, 원쿠션 지점을 설정하고 2.5를 아래로 치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버스는 테이블의 상태와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본인이 치는 테이블에서는 공이 짧게 다닌다면 3쿠션 지점 5와 10을 각각 2.5와 5로 보정해 원쿠션을 2.5, 5포인트만 올려서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응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들어가는 원쿠션부터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일일이 숫자로 계산하지 마시고 각 포인트에서 코너로 가는 원쿠션 지점을 외워두시고 그 안에서 선을 찾으면 간단합니다. 원쿠션 45포인트가 코너로 가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3쿠션 지점을 찾아줍니다. 수구가 들어오는 각도를 생각해 봤을 때 5와 10 사이, 7.5가 3쿠션 지점입니다. 세 번째, 3쿠션 지점만큼 원쿠션을 올려줍니다. 코너로 들어가는 원쿠션 45에서 7.5를 더하면 52.5. 하지만 출발이 코너에서 벗어나니까 2.5를 빼줍니다. 그럼 최종적인 원쿠션은 50포인트가 됩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려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일일이 숫자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너 들어가는 원쿠션 찾아주고 득점 가능한 3쿠션 봐서 그 숫자만큼 원쿠션에 더해주고 출발이 코너가 아니다? 2.5를 빼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몇 번 쳐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배치도 3뱅크샷으로 쳐보겠습니다. 코너를 들어가는 원쿠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80에서 40, 70에서 35 라인, 그 중간입니다. 들어오는 라인을 보니 3쿠션은 5지점. 그럼 원쿠션에 5를 더해줘야 하지만 출발각이 코너가 아니죠. 2.5를 빼주면 원쿠션은 40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배치 참 어렵죠? 리버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너로 들어가는 원쿠션을 찾아볼까요? 5. 출발 70포인트에서 원쿠션 35포인트에 딱 걸려있네요. 3쿠션 지점도 운 좋게 코너에 걸려있습니다. 편하게 치려고 이렇게 둔 건 아닙니다. 그럼 35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코너로 들어가 득점에 성공하겠죠? 리버스는 너무 예민한 공이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제가 쳐보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익혀두시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으니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